네. 이번 순서는요, 부부리얼 시트콤 꽃보다 아름다웁니다. 오늘 만나게 될 주인공들은 또 어떤 분들인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혹시요, 매일같이 동굴을 파던 일명 두더지 남편 기억나시나요? 기억납니다. 네, 기억나요. 네. 망치 하나 가지고 꽤나 깊숙이 파셨잖아요. 뭐 늘 그렇듯이 부인께서는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요. 그랬죠. 그 이후로도 남편의 동굴 파기는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셨대요. 1년이 지난 지금 동굴은 얼만큼 깊어졌을지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때도 깊었는데요. 이왕 시장 가는 끝장을 봐야지. 끝장은 내가 먼저 봐야겠쇼. 이제 그 안에 무너지면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거. 죽으면 그만. 죽으려면 뭐하러 지랄하나. 이제 그만. 내가 그 못 나와요. 당신이 두더지 유보요. 여는 충북 괴산이요. 계세요? 예. 계세요? 예예. 어? 안녕하세요. 예, 어쩐 일이세요? 어, 잘 계셨어요? 예. 잘 계셨어요? 아, 한번 해. 남편분 어디 계세요? 동굴 안에. 아, 동굴 안에? 직업인데 뭐. 여전하시네요. 새로 뭐 발견된 게 있어요? 모르지, 1년 동안 팠으니까 그 안에 가면 또 틀릴 테지 뭐. 이게 다 뭔 소리냐고요? 일단 드러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집 뒤에 커다란 돌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갔다가 우리 영감이 손으로 이렇게 파갖고 동굴을 만들어버렸지 뭐요. 어디 계세요? 계세요? 더 깊어져가지고 들리지가 않나 봐요. 이게 뭐야? 저번에 이 소리가 아니었는데? 오, 둔탁해졌어요? 몰라, 더 팠어, 더 팠어. 대체 어디까지 들어간겨? 울림이 달라요. 아주 나는 동굴이라면 징글징글 맞아요. 팔려요, 뭐라면 팔려. 세계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허구한 날 동굴에서 땅을 파는 거 봤죠? 밥만 먹으면 들어가갖고 나올 생각을 안 하니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얼굴도 보기 힘들어요. 저가 전양반 목적지요. 이것이 이제 경부선이라면 저건 이제 충북선을 이렇게 이어야 되는 거지. 괴산 시를, 특별시를 남겨놓고 하는 건데. 도시 계획까지. 뭐, 어째요? 아이고, 당신은 상행선이고 나는 하행선이요. 아니, 건강하시네요. 아니, 더 건강해졌지, 더. 앞으로 뭐, 앞으로 100년이야 더 파겠지, 뭐. 100년. 예전에 그 파던 네. 굴 파는 소리하고 좀 틀리네요. 틀리죠. 100% 틀려. 봐요. 오. 뭔가 다르죠? 네. 자연동굴하고 가까워지는 소리 같은데 근데 그건 좀 해봐야 하는 거지. 파봐야 하는 거지. 소리는 이런 소리가 그렇게 안 났었단 말이에요. 작년 요맘도 역가정 따라 들어오진 않은 것 같은데 파긴 더 팠나 봐요. 유튜브입니다. 예? 62입니다요. 무엇이요? 세상에, 그러고 깊이까지 파놨으니 밥 먹으라고 소리를 질렀어도 뭐 부담이지. 아이고, 아유, 이상한 거 나오던디. 그러니까 이게 문외가 자꾸 나온다고 이게 여기서 네, 여기서부터 이제 나와요 자꾸 이게 이런 게 나온다고 이제 여기 뭐가 금덩어리가 또 나오는지도 모른다고 이거. 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치, 금 나오면 뭐 나오는 거지. 아내분 드릴 거예요? 네? 아내분 드릴 거예요? 죽인 뭐. 왜요? 내 거지 뭐 하려고 좋아. 간다는 건 나하고 안 산다는 건 뭐 하려고 좋아. 어디 한번 백날 파보시오. 금이 나오나 다이아가 나오나. 근데 이래 가가지고 이제 오래 안 나오잖아. 오래 안 나오면 이제 궁금한겨. 어떨 땐 2시간씩 걸리는 데가 있더라고. 그럼 궁금해. 걱정도 되시죠. 워낙 깊으잖아. 근데 여기서 불러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그 안에 기 들어갈 수도 없는 형편이고.